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해욕 채널입니다.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들 보내고 계세요? 지금 오늘은 우리 샵에서 키우고 있는 그 황금의 가늠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황금 가늠죽인데요. 와, 드디어 꽃이 폈습니다. 제가 이그 가늠죽을 한 5년 전에 제가 사다가 이게 키웠어요. 이게 지금 정말 그 5년 동안 이렇게 키워진 우리 가늠죽인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답니다.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, 얘들은. 여기는 이제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약간 붉으스름하게 꽃이 나와서 오래되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갈색으로 변한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새파랗죠? 조금 파란색이에요, 이게. 두 가지가 꽃이 이렇게. 아, 얘는 뭐 이렇게 올려볼게요. 꽃이 이렇습니다, 지금.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약간 붉은 빛이 나고 있어요. 그리고 한쪽에는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하면서 약간 푸르스색도 띄고 그렇습니다. 근데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여태까지 꽃을 안 봤거든요. 한 5년 동안 키웠어도 꽃이 올게 처음으로 피었어요.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처음에는 정말 어린 아이였답니다. 이렇게 쪼매난 거 사다가 이렇게 그 이제 대가 한두 개인가? 아, 세개 정도 돼 있었는데 이렇게 새 잎도 나오고 새싹이 나와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가 됐어요. 아, 3개짜리 그 예, 자구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10개까지 이렇게 지금 번져서 아주 지금 숲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. 지금 한쪽에다 나눴어요. 지금 비좁아서 제가 한쪽에다 나눴는데도 이렇게 잘 크면서 지금 꽃이 이렇게 정말 올게 처음으로 피었어요. 5년 됐는데. 그리고 얘는 황금 그 색깔이 약간 이렇게 조금 색색까지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잎이 엄청 이뻐요, 가까이서 보면.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황금 그 가늠죽이라고 하면서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. 색은 이쁘죠. 완전히 노란색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줄기 쫙쫙 쳐지면서 너무 지금 예쁜 그 가늠죽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, 구석지다 나눴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정말 잘 크고 꽃까지 피워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우리 호야인데, 우리 저 아파트에 있는 호야는 꽃이 지금 멍어리가 한 5개는 지금 열심히 지금 크고 있어요, 꽃멍어리가. 얘들은 꽃멍어리가 엄청 작아요. 근데 얘도 지금 그 샵에서 키우는 얘도 꽃멍어리가 이렇게 나왔어요. 끝에서 나왔어요, 끝에서. 이게 꽃멍어리랍니다. 이렇게 끝이 좀 보이죠? 이렇게 보시면은, 아이고, 이게 지금 카메라가 지금 잘안 잡히네. 이렇게 얘도 지금 꽃멍울이거든요. 근데 얘는 끝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끝에서 나오고 있고. 근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거는 중간에서 이런 줄기에서 나오더라고요. 가는 이제 정말 오래된 이제 줄기가 엄청 긴데, 이런 줄기에서 나오는데 얘는 또 끝에서 나오네요. 얘가 꽃멍울이가 맞습니다, 얘도 지금. 예, 이렇게 꽃머리가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우리 지금 목기린들 좀 보세요. 목기린이 지금 하염없이 지금 제가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접목을 시켜놨는데 아주 접목시킨 것마다 다 지금 붙었어요. 붙어가지고 이렇게 새 잎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요 뒤를 보시면은 얘도 지금 꽃이 다 피고 제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덴드롱이죠. 덴드롱인데, 예, 요 밑에 보니까 꽃이 한 송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얘는 너무 그 키가 크고 너무 완전히 큽니다. 키가 너무 한 2m 넘게 크기 때문에 그 뿌리가 밑에까지 큰 화분에다 심어놨어도 좀 누르스름해지더라고요. 꽃이 많이 폈었어요,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. 그래서 눕혀놓고 그 뿌리를 반틈 뚝 잘라갖고 바로 지금 먼저가 그 분갈을 했었답니다. 그랬더니 지금 잎이 아주 파란색으로 변했어요.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쪽에도 우리 목기린이죠. 목기린은 엄청 많이 번식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무마다 다 이렇게 접목을 해놨답니다. 가을 되면 굉장할 것 같아요. 지금 접목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얘들은 잘 지금 자라고 있어요, 지금.
이렇게 붙어서 지금 이제 상처가 많이 났었어요, 얘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여기가 상처가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다 지금 연거로 있답니다. 그래서 애들도 크면은 많이 클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샵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가늠죽, 가늠죽 꽃핀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. 행운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. 행운이 있을런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기분 좋은 그런 이달인 것 같아요. 5년 만에 이렇게 꽃이 피어줬으니까. 꽃은 이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가늠죽에서 꽃이 나왔다는 건 아주 정말 반가운 일이죠.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언제나 해옥 채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항상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